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DK 밸류뷰 서초 분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요, 모형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대형 호재들이 많아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하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강남과 서초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분양가입니다. 어떤 매물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분양 상담사가 하신다. 자세한 내용 분양 상담사분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DK 밸류뷰 서초 어떤 현장인가요? 네, 도보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의 입지와 서초동의 법조타운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는 여기가 서초동이잖아요. 서초의 입지에도 분양가가 파격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투자나 증여 목적으로도 찾는 고객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사실인가요? 네, 인근 분양가 및 시세 대비 절반에 가까운 평당 4천만 원대인 착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즘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특히 주택이 많으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나 증여를 위한 고객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세 차익 부분은 미래 가치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서초동은 어떤가요? 네, 사업지 인근에 옛 정부사 부지 개발 사업, 롯데칠성 부지 개발 사업 등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DK 밸류뷰 서초는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분양 받으시면 미리 시세 차익을 본 것과 같습니다. 와, 정말 황금 매물이네요.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K 밸류뷰 서초 F타임 살펴보겠습니다. 고고! 아, 일단 입구부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화이트톤의 신발장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예뻐! 예쁘다! 아, 일단 너무너무 화사해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답답함이 없고 탁 트인 느낌?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아, 이게 왜 넓어 보이나 했더니 헤링본 마루라고 해서 넓은 공간에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탁 트인 느낌의 이 마루가 주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저는 포인트가 이 벽면인 것 같아요. 다른 쪽은 다 화이트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대리석 타일 아트월이라고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되면 자꾸 이 집이 탐이 나는데 어떡하죠? 아! 이쪽도 한번 보세요. 부엌인데 부엌이 무슨 카페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 요리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요리하는 모습이 상상이 가진 않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원목 상판이 놓여 있고요. 또 포인트가 저는 이 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통 대리석으로 돼 있고 또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냥 보기에도 너무너무 예쁜 인테리어 소품이겠죠? 그리고 보시면 분양가 포함으로 인덕션이랑 세탁기가 있습니다. 아, 저는 여기 보면은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요리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양가 포함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뭘까요? 네, 냉장고가 또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 안쪽으로 해서 화장실을 한번 가볼까요? 화장실 예쁘다! 일단 블랙 앤 화이트 깔끔하죠? 깔끔함의 대명사 블랙 앤 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수납 공간도 여유 있게 충분해요. 이 정도면은 너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부스가 있고요. 이쪽은 다용도실이네요. 다용도실에는 이렇게 창문이 크게 나 있어서 화장실에 우리가 습하면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다용도실이 바로 있기 때문에 환기도 아주 시원하게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보세요. 아, 너무 예뻐. 아, 이게 붙박이장이 한쪽 벽면이 다 붙박이장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넉넉하게 우리 옷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옆에 보시면 핫한 아이템이죠. 에어드레서. 우리 계약하시는 분들 중 선착순으로 이 에어드레서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빨리빨리 계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집을 처음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는 그냥 넓고 깔끔하다 이런 생각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석구석을 돌아보니까 포인트들도 정말 많고 또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초 했을 때 저는 DK 밸리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현재는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2룸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K 밸리뷰 서초 F타임 만나봤습니다. DK 밸리뷰 서초 분양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포인트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강남 서초에서 만나볼 수 없는 파격적인 분양가를 자랑합니다. 두 번째, 입지 끝판왕이라고 하죠. 서초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 번째,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많아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지금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매물TV 김다연이었습니다.